이제 냉장고 하나 없애야지. 그리고 딱 없애려고 보면 뭐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상태예요 저게 지금. 매력적인 몸매와 서구적인 미모, 뛰어난 가창력으로 70년대 최고의 디바로 손꼽혔던 장미화.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녀가 오직 변한 건? 아, 연목 코가 어디 가겠어? 코야? 그지? 살이 좀 쪄서 옆으로 보면 얼굴이 두꺼워졌더라고 내가. 옆이 이렇게 날씬하지 않고 두꺼워지고 몸도 옆으로 두꺼워지고 이게 차이가 천혜대하고 많이 나요. 스트레스 받게 되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술에 의지를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문제 생기는 거지. 얼마나 많이 마셨어요? 주량이 많이 이렇게. 소주 7병을 마셨어. 기절하겠다, 시청자 여러분. 소주 7병을 마시고 어느 정도였냐면 집에 와서 침대에서 안 자고 응접실에서 잠을 자게 된 이런 아픈 세월이 있었어. 폭발적인 가창력과 연이은 노래 히트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가요계 정상의 자리에 섰던 장미화. 하지만 그녀의 찬란했던 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이혼의 아픔이 채 아물기도 전에 찾아온 불행의 연속들. 이혼 전에는 술을 좀 마셨는데 이혼하고 나서는 딱 내가 술을 끊었어. 왜냐하면 살아야 된다. 3살짜리 아들하고 병든 노모하고 같이 살려면 내가 술을 안 끊으면 안 되겠다. 근데 그 이후로 보증수고 뭐하고 그래서 그 또 아프게 쌓은 그 이후로 열심히 보라고 쌓아놓은 그걸 또 싹 다 날리게 되는 과정이 됐잖아. 인기도도 낮아졌지, 나이도 먹었지, 내 자체도 외로움 더 많이 타지, 어머니 돌아가시지, 뭐 아픔이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둡고 외로웠던 시간들, 모질고 모진 세상 풍파 속에서도 그녀가 견디고 버틸 수 있게 해준 유일한 언덕은 사별 후 홀로 딸을 키우며 노심초사 평생 자식만을 위해 살았던 어머니였다. 엄마가 30년 아팠지. 우리 엄마는 내가 안녕하세요 때 천식이 생겨서 천식이 생기셔서 주무시다 말고 가끔 병원을 많이 실려가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어머니 뒤척거린 잘했는데 그 다음에 엄마가 또 뭐가 오시냐면 심장 판막이 오시더라고. 고혈압 오시고 월세방에 왔는데 우리 엄마가 췌장암에 걸린 거야. 췌장암에 걸리셔갖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저 엄마 돌아가시면서 그때는 살기가 싫더라고 진짜. 그래서 내 엄마 얘기는 웬만하면 자꾸 눈물이 나서 안 하려고. 아픔과 상처뿐이었던 시절. 하지만 삶의 무게가 버거워지는 만큼 삶의 의지 또한 강해졌다는 장미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또 자신을 위해 그동안 부단히 건강을 지키려고 애를 써왔다는데 다양한 운동기구로 나름대로 불안한 체중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그녀. 그동안 살을 빼기 위해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을 정도라고 한다. 벨벨 짓을 다 해보는 거지 뭐. 감자만 먹어도 돼, 고구마만 먹어보고. 지난번 다이어트 할 때는 싹 그게 없어지고 빠졌는데 내가 그 다이어트를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내 나이에 맞게 운동하면서 빼야지 그렇게 급작스럽게 일주일에 1kg씩 뺀다는 건 무리였더라는 거지. 4년 전 두 달여간의 피나는 다이어트로 무려 8kg 가까이 체중 감량에 성공했던 장미화. 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와 바쁜 스케줄로 인해 위험 1,000만 원 고비를 맞기도 했다고. 갑자기 대상포진이라는 게 걸린 거야. 난 감기 몸살인 줄 알았잖아 그게. 방송 펑크는 안 되잖아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포도알처럼 다 물집이 생겼다 터질 때까지 다녔어. 대상포진이 딱 걸려서 아프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단은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 아프니까 운동하기 싫어. 그냥 무조건 아픈 아무 꼼짝 타기 싫은데 무슨 운동이야. 그 이후에 밥이 얼마나 잘 먹히는지 밥 세 배 먹던 그 배니까 평 어? 세 배 먹던 배니까 그 약을 안 먹잖아. 그 건강해지고 안 아프니까 그 양이 먹어야만 내가 또 이게 포만감이 오는 거야.
3개월 만에 1kg 반이 쪄. 어, 살찐다, 나. 조금 있더니 또 쪄. 어, 한 1년 지나니까 5kg, 4kg, 5kg.